어마어마하신 분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디 바로 옆 동네인데 진짜 이제서야 저희 정우중 형님. 와, 엄청난 베테랑의 경력자. 진짜 제가 아는 전문가 중에 진짜 탑3 안에 드시는 분입니다. 와, 형님 인사 한번 가볍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청담동이랑 대치동에서 PT샵 하고 있는 관장이고요. 관장님. 뭐, 네, 뭐 맨날 하는 소리인데 막 대진이나 이렇게 유명한 프로는 아니고 꾸준히 대회 나가고, 네, 어느 순간부터는 좀 즐기면서 운동하고 대회 나가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워낙 매스컴에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시즌이잖아요. 근데 제일 고민인 가슴입니다. 가슴이 컴플렉스라 그 가슴을 좀 해결을 바꾸자 오늘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쉽지 않네요. 뭐 체형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언을 한번 형님한테 제대로 이제 두들겨 맞고 오늘 꿀팁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보통 너 뭐 먼저 하니? 저는 말 편하게 하면서 하면 되죠. 아, 네. 그럼 고립 운동 먼저 플라이 같은 거. 네, 원조인부터 원조인트 먼저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형님 스타일대로 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없어. 나도 매번 다르게 해서. 원조인트면 머신으로 보통이 아니면 덤벨로 해서 문제? 머신으로 많이 했습니다. 팩덱부터 해가지고? 네, 팩덱이나 네. 팩덱, 그럼 팩덱부터 가보자. 하면서 네. 하는 걸 좀 보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우, 좋습니다. 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독 가슴은 일찍 지쳐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네. 대근육 중에서 유독 가슴이 빨리 조금 빨리 끝난다? 네. 무게 편하게 올리면서 가보자. 하다가 네. 내가 할 말이 생기면 얘기해볼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 목은 괜찮아? 안 불편해? 평소에? 가끔 불편합니다. 목? 예. 위쪽? 네. 약간 역시처럼 여기야 혹시? 네네네. 거기야? 네. 예전에 뭐 일자목이라는 얘기 있었고. 약간 거기가 네. 위치가 안 좋아 보이긴 해서 물어본 건데. 세. 뭐 웨이트 하는 네. 사람 중에 정상일 사람 없으니까. 선수 중에. 예. 몇 개만 일 타고 잠깐 멈춰봐. 네. 내가 몇 개 큐잉 할 건데 듣고 그냥 반응 어쩐지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돼. 가서. 오케이. 잠깐 열어주고 힘쓰지 말고 여기서 턱 뒤로 밀어볼래? 그리고 견갑을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만 살짝 열어서 툭 떨어뜨려봐. 그리고 턱을 뒤로 살짝 밀어.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볼래? 사근이 열리게? 들이마셔서 그대로 이 상태로 잡아놓고 그대로 천천히 모아볼래? 어때? 여기 텐션? 오! 뭔가 걸리지? 여기서 턱 좀 더 눌러봐. 다시 고개 들어봐. 시선 따라와. 얼굴에 뒤로 밀어 밀어. 그리고 눌러. 가슴 들어. 더 들릴 거야. 모아봐. 하나, 그렇지. 우와. 둘. 그대로 모아봐. 둘. 그렇지. 셋. 걸린다. 우와. 넷. 자, 내가 손짓은 여기인데 턱을 누르고 있는 게 좋을 거야. 턱을 살짝 눌러놓고 턱을 진짜 뒤로 가 아니라 그냥 살짝 하나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와, 거기서 좀 뭔가 걸리는 거 느껴져? 예. 그것만 살려서 가도 흉곽이 열릴 것 같거든. 아마 탈의하고 보면 움직임이 다를 거야. 제가 왜 놀랬냐면은 윗가슴을 뭐 한다 이러면은 다 여기를 죽이라 그러고 타겟을 위로 잡기 위해서 상체를 뭐 앞으로 가라 하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론상 항상 과도한 아치를 주면 아랫가슴이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인클라인 벤치에서. 근데 그걸 했는데 여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 목이랑 가슴을 뜯어내면 이 근육들이 여기가 연관이 커요. 그리고 대진이가 원래 죽여서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가동성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제 눈에는. 가슴이라는 건 구조가 뒤로 많이 가네 쪼인에도 중요한데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근육을 얼마나 잘 쓰냐, 잘 열어주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슴의 기능이 일단 열고 닫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는 얘 프레임은 이것보다 더 열 수 있는 앤데 여는 게 되게 불편해 보여서 아까 목을 물어본 거고 그러면 얘를 살려본 게 좋지 않나 라고 해서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대진이 같은 경우 설명하면 바로바로 몸으로 수행하니까 하면 되는데 어려운 분들은 천천히 하면서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아홉, 열, 하나, 둘,
세. 네. 와, 이게 제가 항상 진짜 플레이를 뉴테커로도 맨 밑에까지 꽂고 했어요. 나 뉴테커 맨 밑에 못 꽂아. 아, 그러니까 지금 딴 데 쓴 거야. 무게층인 거지. 그러니까 저희 대치점이 딱 뉴테크인데 네. 저는 뉴테커 쓰면서 다 꽂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햄스트링 힘 살짝, 엉덩이 힘 살짝, 그 다음에 가슴 위로 살짝, 기립근 힘 살짝. 여기 딱 붙을 거야. 딱 눌리지. 누르면서 손 모아봐. 더 모인다 이제. 으아! 하나, 둘. 그렇지. 셋. 그렇지. 넷. 그렇지. 아. 이거 허리가 안 좋으니까. 네. 후달리기 시작하면 받을 때 몸이 떨리잖아. 아. 그럴 때는 얘네도 단축시키면 커버해주거든. 와. 가슴 운동하실 때도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햄스트링, 엉덩이 이런 데 조금 써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인클라인 덤벨로 갈까요? 예. 와, 이게 펌핑이 다르네, 여기까지. 여러분, 유튜브는 리액션이 셉니다. 저 100% 믿지 마세요. 진짜 이게... 자, 하던 대로 한번 해볼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되게 길게 시원하게 잘 쓰는 스타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미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있죠.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되는데 다르게 변하는 걸 원하면 또 스타일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뽑았잖아. 어깨 살짝만 그냥 조금 여기까지 올려볼래, 손을? 여기까지 올리는데 이 어깨 관절 각은 박혀있고 조이는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벤치에 눌러놔. 네. 누르고 얘도 상완 있잖아. 네. 상완 살짝만 외우는 살짝. 원래는 가슴 할 때 안으로 많이 밀어넣으라고 가르치거든. 네. 너는 워낙 잘 여니까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손목만 이렇게 받아주는데 손바닥 저항을 여기로 좀 더 몰아주면 이렇게. 네. 그리고 내려가봐. 수독 내려왔지? 이때 이렇게 열어주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밀어봐. 하나, 자, 둘. 좀 더 안으로 밀어넣어줘. 괜찮을 것 같아. 셋, 네, 자, 다섯, 밀어서 멈춰, 수독! 여기서 입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내려와. 여기서 그대로 쭉 밀어. 그렇지. 그렇지, 우와. 밀어.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우와. 어때? 아유, 들어와. 괜찮아? 아. 들어와. 진짜 들어와. 여기가 쪼르륵 하고서 지나듯이 올라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오, 잘 나오죠? 너무 잘 먹어요. 대박이다. 그렇지. 넷, 다섯, 열반 이렇게 눌러줘, 전환이. 여섯, 일곱, 여덟, 아, 하나 더 하고 고정할게요. 아홉, 쭉 이 방향. 내가 밀어주는 방향 맞춰봐. 그렇지. 그렇지, 세 개. 그렇지, 두 개. 하나 더 끝까지. 오케이, 아! 좋았어. 아니, 자, 이런 친구들 운동하면 재밌어요. 말하면 말하죠. 바로바로. 아... 네, 바로바로. 아... 받아줄 때도 지금 똑같이 받는 것 같아요. 손에 여기다 힘 넣어주는 거거든요. 아... 이쪽으로 밀어라고 땡겨주면 알아서 받아요. 너무... 어떤 친구들 그걸 이겨내. 그러니까 저랑 힘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운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와, 진짜. 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프레스 했으니까 예. 이왕 상부에 조지는 거 인클라인 플라이? 네, 좋습니다. 자, 인클라인 플라이. 자, 하나, 둘. 보면 되게 시원찮게 잘 열리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꽉 차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해봐.
어? 그러면 내려갈 때 텐션이 야, 이게 못 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밀어서 엄청 쓰도. 자, 봐봐. 무게 중심도 좀 바꿀게. 조금 오버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여기 요글 쪽으로 좀 무게를 받아주고 네. 그립 안 들어가게 살짝 잠궈. 그리고 네. 이거 밖으로 열잖아. 네. 여는 타이밍과 동시에 손목을 살짝 막 이렇게 감는다고 생각해. 네. 아주 살짝만. 자, 네. 열어봐. 감아봐. 스톱. 여기서 멈춰봐. 어때? 여기서 기다려. 네. 여기서 덤벨 이렇게 꺼지잖아. 네. 꺼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네. 무게 중심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력장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네. 그대로 올려봐. 하나. 그렇지. 오. 그대로 열어주고. 둘. 오. 자, 셋. 넷. 오. 다섯. 그리고 모을 때 턱 좀만 누르면서 모아주고. 여섯. 일곱. 자, 손바닥이 중력 방향 그냥 받아주고 손등이 그냥 바닥이랑 플랫하게 통통하게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대로 올려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자, 세 개, 두 개 더, 두 개, 하나 더. 오케이. 우와. 근데 다릅니다. 와. 이게 관절에 부담이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대진이를 운동하는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게 달라서. 백대플라이 느낌으로 하면 비슷한, 되죠. 네. 비슷한데? 비슷하게. 근데 오. 그게 있죠. 대부분 백대플라이나 플랫이나 거울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 운동할 때 이렇게 모으잖아, 우리. 네. 가슴을 이렇게 모으잖아. 맞아.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헬스장에서 보통 가슴을 쓰시는 분들이 상부를 쓰면 막 이렇게 모읍니다. 네.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가슴 잘 모였어? 이 느낌을 기억하고 누워요. 자, 누워볼게요. 자, 지면 기준으로 수직이 아니죠.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가슴 상부는 기능 중에 하나가 팔이 올라갈 때 도와준 역할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인클라인은 케이블로 하듯이 약간 올라오는 형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누우면 지면 기준으로 수직이죠. 간단하게 내가 인클라인을 하는데 뭔가 힘이 세는 느낌이 있다면 이거 먼저 체크해보셔도 좋아요. 나는 이게 가슴 잘 들어간 것 같아. 앉아서 들면 당연히 저항이 여기서 떨어지니까 힘이 들어가겠죠. 누웠을 때는 중력장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위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슴 안쪽이 먹기 힘들고 전면이 먹기가 쉬워. 저도 막 티칭하거나 운동하면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하는데 회전 같은 거 주기도 하고 목도 쓰고 하는데 굳이 엄청 무겁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면 정석적으로 한다는 거. 보자. 어차피 상부 타겟이니까 케이블? 뭐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열었으니까 예. 조지자. 예. 조여보자. 프레시라고 보셔도 되고 디클라이너 보셔도 되는데 자, 프레스 형식으로 갈 거고 목이 괜찮아? 조금 묵직한데. 자, 여기서 손바닥 감지 말고 여기 손바닥을 딱 잡아주는 각도. 그렇지. 그리고 팔꿈치 살짝 감겼잖아. 살짝 내리고 밀어버려.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그립도 위치 내려. 더 내려. 더. 됐어. 턱 누르고 가슴 들어. 그대로 이 팔꿈치가 예방향 따라서 다 접어봐. 밀어버려. 하나, 우와. 둘, 그렇지. 셋, 넷. 흔들리는 거 통제하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아래로 밀자. 열, 하나, 둘, 셋. 두 개 더. 넷, 하나 더. 오케이. 우와. 자, 괜찮아? 예. 아, 네. 무게는 형님 무게인데요? 아니야, 아니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근데 진짜 이 고정관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운동하면서 느낀 게 아래로 내리면 아래 가슴이다. 위로 올리면 뒷가슴이다. 이 고정관념은 진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위로 들어도 여기서 이렇게 잘 내려서 상부 밀어주고 쓰면 그거거든요. 가슴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등 같은 게 좀 단순해서 여기 쫙 잘 걸면 어디서 먹어요. 여기 잘 걸리면 여기 걸기 힘들지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까지 밀어. 할 만큼 쭉쭉 밀어. 둘, 셋, 넷, 다섯. 오. 오케이. 무게 조금 줄일게요. 다음번에 줄일게요. 빡세다. 너무 잘 먹네요. 와. 야, 기분 좋다. 가끔씩 조짐이 필요할 때 놀러와. 네. 가깝잖아. 아유, 저는 뭐 항상 가겠습니다, 진짜. 아마 너네 집에서도 금방일걸? 다리만 건너면 돼서? 15분. 그러니까. 네. 아직 거기 사는 거지? 네. 저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자,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자. 열 개. 9, 8,
7, 6, 5, 4, 3, 2, 1.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만 정해봐. 네. 좀 흔하지 않은 거 할래? 흔한 거 할래? 흔하지 않은 거 하겠습니다. 흔하지 않은 거? 근데 이거는 유튜브 나가면 또 말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거 좋아요. 네. 심플한, 이거 갑니다. 근데 네. 옛날에 막 영상, 외국 네.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자, 열어. 네. 최대 이때 상부 신전이 최대한 걸려 있어야 돼요. 신전 다 예. 걸어야 돼. 예. 건 상태에서 간단히 엄두로 모아보려. 오. 건 상태에서 돌아와. 다시 천천히 열어 걸고, 한번 모아서 돌아와. 오. 열고, 모아서 돌아와. 디테일한 가면 예. 내가 봐줄 거거든? 예. 자, 해보자. 오. 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열 때는 무조건 천천히야. 그리고 손을 의도적으로 11자로 만들고 들어와야지. 가슴이랑 이두랑 땡땡한 느낌을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 네. 같이 비례시키면서 늘린다 생각해봐. 늘어났을 거야. 이때 손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주, 이렇게 언더로 받아준다는 느낌으로 네. 언더로 싹 모아봐. 그럼 텐션 잡혀. 그다음 올라와. 이거 만드는 거야. 오케이? 시작. 네. 열어주고 모아주고 모을 때 좀 더 위로 여기서 여기까지 떨굴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봐주면 돼. 여기까지만. 다시 모아주고. 자, 열어. 신장 걸고 저항 걸어서 하부로까지 끌고 와, 끌고 와, 언더로 끌고 와. 그렇지, 모아. 우와, 셋, 그렇지. 무게 좀 찌를게요. 어. 오, 느낌 너무 좋아요. 어깨 괜찮지? 예. 오케이. 자, 넷, 쭉, 그렇지. 열었다, 아래로 모을 때는 손바닥 여기 예? 안쪽에 무게 받아주고 그대로 올려줘. 그렇지, 모은 그 느낌 그대로 올려주는 거야. 자, 손바닥 저항 받고 내 주먹 방향으로 쭉 올라오고 그렇지, 다시 열어주고. 신장 걸고 쭉 모아주고 열어주고 우와. 그렇지. 세 개만 더 하자. 할 수 있어. 하나 쭉 그렇지. 올려주고 둘 열고 그대로 쭉 그렇지. 어, 떨어진다. 아. 자, 끝. 우와. 이렇게 꺼지면 끝. 다칠 수 있으니까. 와, 너무 좋습니다. 회원님 응? 중력을 가지고 노시네요. 네, 이게 근육이 움직이는 것만 보이면 되게 잘 먹는지 알아요. 와. 너무 좋다. 어? 이게 어떤 분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분한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형님 이걸로 할까요? 어, 네, 그거 하나만 두고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와,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이런 식으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하나 더.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아, 자, 오늘도 여기까지.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진짜 오늘. 오늘 진짜 또 새로운 거, 또 신세계를 배웠습니다. 매일 하던 운동인데 정말 놓치고 간 부분 되게 많았고요. 진짜 구독자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저는 진짜 자부합니다.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도 않고 독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제 스스로 알지만 그래도 시합은 또 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는데 저보다 어떻게 보면 커리어 지금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커리어에서 안 내려오고 그냥 예,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 그래서 제가 약간 대리만족하는 동생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서 진짜 솔직하게 이거는 예, 정말 솔직하게 대리만족하는 지인 중에 한 명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